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포지션 아일랜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포지션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아일랜드 위치를 보드 위에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템프 1에 다시 포지션 아일랜드 관련되는 부분 펑션을 지정했습니다. 플레이 1의 브라우저에도 이렇게 포지션 아일랜드를 지정하고 그리고 플레이 2에도 지정을 해야겠죠. 먼저 플레이 2에 지정한 것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예, 지정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sysgetStateBR에서 우리 BR 이미 지정되어 있죠. 지정한 것이 남아있을 테니까 BR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sysgetState 현재의 state입니다. 그래서 state player1은 문 그리고 player2는 diva인 상태입니다. 보드는 비어있고 양쪽 다 guess, hit, miss 다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룰도 보죠. 룰도 보시면 player1은 islands not set, player2도 island not set, state는 players set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포지션 이 부분입니다. player2의 브라우저에 position island에서 atoll 타입의 position, atoll 타입이라고 하는 island를 우리가 지금 위치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단 얘는 닫아놓고 조금 넓혀놓을까요? 그래서 player2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브라우저시고 이렇게 position island를 던져줍니다. 내용을 좀 보시죠. 내용 보시면 position island에서 채널, player, island, row, colum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채널은 게임 채널, 플레이어는 player2, island는 atoll, row는 1번, column도 1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param을 만들죠. variable param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맵을 만들었습니다. 맵을 만들어서 이 맵을 채널 푸시 채널에게 던져줍니다. 채널의 포지션 아일랜드 핸들 인 포지션 아일랜드에게 파라멀을 넣어주죠.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값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리턴하게 될 겁니다. OK 하거나 L 하거나 그런 구성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뭐예요? 게임 채널 1번이 아니고 FGS 믹스 필요 없는 것 좀 닫고 여기 있군요. 다른 거 다 닫고 걸리는 게 어디서 걸리나요? 여기 add player가 아니라 position island x 걸리잖아요. 그죠? 그 payload로서 맵을 받고 소켓 전달받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variable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게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말하면 요 부분입니다. 요게 밑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요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왜 추가를 했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아일랜드나 플레이어는 다 얘를 뭘로 쓰고 있나요? 아톰을 쓰고 있어요. 아톰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톰 플레이어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톨 같은 타입은 이렇게 어톨 이렇게 이런 아톰을 쓰고 있잖아요. 아톰으로서 우리가 지금 플레이어나 아일랜드 베리어블 값을 할당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는 아톰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전달할 때는 뭘로 전달하나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스트링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스트링을 아톰으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바꿔주는 게 이거예요. string to existing atom으로 바꿔주는데 그냥 아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얘는? 그리고 얘는 existing atom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아톰으로는 한 번만 이렇게 딱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 플레이어를 초기화할 때 그래, 값을 할당할 때는 기존에 있는 아톰 플레이어 1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여기서 플레이어 1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플레이어 1 이렇게 바뀌죠. 아톰 형식으로 그죠?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바뀌진 것을 가져와서 이 할당한다는 게 이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느냐 하니까 이 아톰은 개비지 컬렉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명의 게임 참여자들이 하루에 5번씩 게임에 들어왔다 나갔다 빠져나왔다 나갔다를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500만 개의 아톰이 메모리에 쌓이게 되죠. 그죠? 플레이어 근데 선수 한 명이 플레이어 1 이름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데이터를 다 뭐 어토리니 다시니 별의별 걸 다 이용하잖아요. 그것들이 메모리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가 순식간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비지 컬렉션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한번 아톰을 만들어 놓고 딱 하나의 아톰, 플레이 원이라는 아톰을 만들어 놓고 얘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불러와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지정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는 플레이 원이라고 한 아톰은 딱 하나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어터리라고 하는 것도 단 하나만 위치하게끔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메모리의 공간에 수억 개, 수천만 개의 아톰이 쌓일 일이 없이 그냥 고작 몇십 개의 아톰만 메모리에 위치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string to existing atom, 기존에 이미 있는 아톰을 가져와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둬야 되겠죠.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재에 붙어 있는 코드는 그게 없어요. 이런 요 코드가 없습니다. 근데 요 코드가 있어야지 동작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있어야지 이게 existing atom이라고 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웹 브라우저로부터 전달받은 스트링을 아톰으로 다 바꿔줘요. 그럼 플레이어 1과 여기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죠? 얘는 어톨이라는 게 들어가 있겠죠? 어톨 이런 아톰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하드 코딩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드 코딩할 필요 없이 요것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에 게임의 포지션 아일랜드에 요것을 전달합니다. 그죠? 얘 게임의 포지션 아일랜드는 아톰을 아규먼트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레이어 1 아톰, 아일랜드는 어톨 아톰이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로우와 클럽은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얘는 아톰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성공하면은 리플라이 오케이 소켓 아니면은 에러 소켓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리턴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실제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실행하는 방식 포지션 아일랜드 먼저 펑션을 만들고 여기는 두 번째 탭입니다. 여기서 포지션 아일랜드 목세스 붙여놨죠?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일랜드 포지션더라고 뜨죠? 그렇죠? 플레이어 툴 아톨 원원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내용 시스겟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어 2에 새로운 뭔가가 들어가 있죠. 그죠? 아톨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엔진, 아일랜드 엔진의 아일랜드 해서 이렇게 요 구조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아톨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요 과정을 반복을 해서 네 개를 다 한번 진행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아일랜드 낫셋 둘 다 아일랜드 낫셋입니다. 그죠? 그런 상태, 플레이어 셋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두 번째입니다. 다 아일랜드 포지션도 됐죠. 그죠? 요게 지금 데이터 전달된 처리한 결과들이 피닉스 서버가 보내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결과를 보시면은 요렇게 다섯 개의 아일랜드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플레이어 2입니다. 그죠? 그리고 플레이어 2는 현재 여전히 아일랜드 낫셋 상태예요. 그죠? 그럼 이제 아일랜드가 세팅됐으니까 죄송합니다. set island 신호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set island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sition island 있고 set island 이 부분이죠. set function set island 입니다. 그래서 우리 player 1도 좀 해두죠. player 1은 island 하나만 넣겠습니다. dot island만 넣을게요. player 1은 island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플레이어 1으로 와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아일랜드 포지션도 됐고 다시 우리가 시스겟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호출해서 보시면 플레이어 1도 하나의 아일랜드가 있죠. 닷 아일랜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어 2는 아일랜드 not set을 아일랜드 set으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set 아일랜드입니다. 그렇죠? set 아일랜드 해서 넣어줄 거예요. 채널 on player set island 이렇게 이번에는 이벤트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죠. 왜 다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지션 아일랜드 할 때는 그냥 리시브 OK 리시브 error로 끝냅니다. 그런데 set island의 경우에는 리시브 OK 리시브 error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K
게임 채널 온에서 플레이어셋 아일랜드라고 하는 별도의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아, 이 펑션 자체는 같습니다. 펑션 자체는 셋 아일랜드나 포지션 아일랜드나 같고 그냥 게임 채널 온에서 플레이어셋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등록을 다 시켜놨습니다. 요걸 두 플레이어, 보스 플레이어 브라우저로 되어 있죠. 두 플레이어에 다 등록을 시켜놓겠습니다. 셋 아일랜드에요. 셋 아일랜드에. 첫 번째 플레이어 1입니다. 플레이어 1도 해놓고 그리고 플레이어 2도 마찬가지 이렇게 셋 아일랜드 펑션을 지정을 해놓죠. 그 다음에 실제로 셋 아일랜드 명령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겠습니다. 플레이어 2에다가 넣죠. 일단 플레이어 1은 두고 플레이어 2, 지금 플레이어 2입니다. 여기다 셋 아일랜드 호출합니다. 플레이어 2 하니까 뭐 메시지가 많이 뜨고 있어요. 요 메시지가 왜 뜨는지 제가 같이 보죠. 지금 보시면은 player set island player 2 here is the board에서 보드 내용이 쭉 나와 있죠. player 2입니다. 근데 player 1을 보시면은 player 1은 player set island라고 하는 말만 있고 그리고 player 2라는 정보만 있고 그리고 보드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플레이어 1은 그죠?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의 보드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안 되죠.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드에 대한 정보는 플레이어 2만 봐야 돼요. 자기 보드니까.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코드로 구현되어 있는지 아일랜드 게임 채널 보시죠. 그래서 set island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자, 첫 번째 string to existing atom 했죠? 플레이어 이건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만들어뒀으니까 다시 요걸 호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기서 만들어뒀잖아요. 이전 단계에서. 그죠? 메모리에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쓰는 거예요. 하고 다음에 IO inspect via socket topic을 좀 보자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호출했으니까 여기 via socket topic. via고 그죠? 여기 via죠. via가 너의 via의 socket의 topic. 아, 그렇게 됐죠. 비아 소켓 토픽입니다. 요 결과물이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2이고 그렇죠? 그리고 게임 셋 아일랜드 해서 이렇게 플레이어에서 브로드캐스트 그죠? 브로드캐스트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 브로드캐스트 이 문장 이 문장은 브로드캐스트니까 지금 1번 플레이어와 1번 플레이어죠. 2번 플레이어에게 모두 다 전달이 된 거예요. 2번 플레이어도 똑같은 문장을 전달받았죠. 여기서. 그죠? 그런데 리플라이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리플라이. 요 리플라이는 누구한테 전달되나요? 이 펑션을 호출한 펑션에게만 전달되죠. 핸들 인 셋 아일랜드를 누가 호출했나요? 플레이어 2에서 이걸 호출했잖아요. 셋 아일랜드.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2에게만 요 정보가 전달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와 리플라이가 둘 다 함께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런 건 정말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운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참 아름답게 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볼까요? get state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어 2는 아일랜드 셋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1은 아직 not set이고 state는 플레이어 셋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단계 get coordinate인데 우리가 좀 편법을 쓰려고 그래요. 어떤 편법을 쓰느냐고 하니까 지금 얘 뭐예요? 얘 이 친구 1번 선수 1번 선수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근데 얘도 원래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개를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플레이어 1도 요것을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셋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강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트는 플레이어즈 셋 다음 단계 그죠? 다음 단계로 역시 바꿔줄 거예요. 바꿔줘서 플레이어 2가 플레이어 1의 요 뭐예요? 아일랜드 이 부분 있죠? 요 현재 코디네이터 이 부분 있잖아요. 얘만 맞추게 되면은 hit 코디네이터로 등록이 되겠죠. 등록되면은 얘와 얘가 같아지게 됐죠. 그러면 게임이 끝나도록 그렇게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빨리
동작하는 메커니즘만 확인할 거니까 게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보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엘리어스 룰즈 불러왔습니다. 아일랜드 엔진의 룰즈를 가져왔어요. 룰즈 모듈 불러왔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 저번에 봤으니까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이고, 스테이트 데이터의 요것만 이 부분만 보죠. 이 부분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넣고 두 번째 펑션을 실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를 넣고 세 번째 엔드를 넣죠. 이게 뭐예요? Replace State입니다. 그래서 비아 프로세스를 불러오죠. 프로세스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State 데이터를 가져와서 State Rules에서 Players 1 턴으로 State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Player 1 턴이 아니고 Players Set 단계잖아요. 그것을 강제로 Players 1 턴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왜 바꿔주느냐 하니까 그러면 Player 1과 Player 2가 다 아일랜드를 셋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죠?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어 1 턴으로 바뀌었죠? 그죠? 플레이어 1 이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죠.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플레이어 모드에게 요걸 넣겠습니다. Guest Coordinate 그리고 Player Guest Coordinate Response 요 되도록 요 두 가지를 같이 다 넣겠다. 첫 번째 선수 플레이어 1에게도 요걸 넣어서 실행을 시켜 놓고 그리고 플레이어 2에게도 마찬가지 게스트 코디넷 그죠? 그리고 요렇게 이벤트에 대한 등록 플레이어 게스트 코디넷 여기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해 놓죠. 그런 다음에 플레이어 1에서 요렇게 해 보겠습니다. 게임 채널 플레이어 1에서 요렇게 플레이어 1 입니다. 플레이어 1 맞나요? 브라우저. 예. 플레이어 1 게임 채널 플레이어 1 10 1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플레이어 다음에 로우 칼럼 이렇게 돼 있죠? 채널 플레이어 로우 칼럼.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히트 폴스입니다. 폴스 아일랜드 난 윈 노 윈. 못 맞췄단 말이죠. 10번 1. 그죠? 못 맞춘 경우입니다.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에 있는 코디넷 중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고 이번에 플레이어 2에서 해보죠. 플레이어 2에서 이렇게 1을 넣었습니다. 일단 이 시스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시스 데이터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어 1 보시면은 여전히 이대로 있고 그죠? 그리고 미스드 있죠. 미스드 아일랜드 게시즈 보드웨이의 게시즈에서의 히트와 미시즈 중에서 방금 우리가 미스한 거 칼럼 1 로테인이 기록이 여기 나타나죠. 그렇죠? 자 다시 이번에는 플레이어 2에서 요걸 한번 넣자는 겁니다. 11은 누구예요? 얘는 칼럼 1 로우 1 현재 칼럼 1 로우 1이 있는 것이 요거죠. 요거 플레이어 1에 있는 닷 아일랜드입니다. 요걸 맞추겠다는 겁니다. 맞춰보죠.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맞추니까 true 닷 win 바뀌었습니다. 이 결과는 어디서 날라왔나요? 그 결과는 여기 있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guess coordinate에서 hit 아일랜드 win 세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뭐예요? hit. hit은 이제 value 저 atom입니다. atom이고 아일랜드와 win 둘 다 여기 이제 패턴 매칭을 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return 되는 값 나중에 실제 게임의 guess coordinate 펑션이 return 하는 값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보시면 요게 return 돼요. 요게 return 되거나 아니면 이게 return 되거나.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win 패턴 매칭에서 variable을 초기화해서 그런 다음에 리졸트를 이렇게 만들고 요 리졸트를 broadcast 합니다. 그죠?
브로드캐스트에서 어떤 경우냐니까 만약에 리절트가 true, hit true, island island win win, 그죠? win win인 경우 어느 한 선수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을 때는 이게 두 선수 모두에게 브로드캐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어느 선수가 이겼습니다 하는 거죠.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했으면은 그냥 그 선수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 선수만 알면 되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여기서도 다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있네요. 그죠?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이 못 맞췄을 때도 그 결과는 다 두 선수에게 브로드캐스트가 됩니다. 맞췄다, 못 맞췄다.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러는 에러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플레이어 1은 못 맞췄습니다만 플레이어 2는 맞추도록 우리 구성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 2로 와서 1 했습니다. true.win이 됐죠. 그죠? 그러면 sysdata 어떻게 되어있는지 볼까요? 다시 내려와서 sysdata 보시면 game over로 바뀌었죠. game over로 바뀌고 island not set not set 다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갔고, 그죠? 플레이어 2가 이겼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hit coordinate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플레이어 2가 맞춘 hit coordinate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저기 플레이어 1의 coordinate는 이거죠. 얘와 얘가 같죠. 같으니까 게임이 오버가 된 겁니다. 그렇죠? 플레이어 2 보드도 볼까요? 보드는 아일랜드 다섯 개가 있고, 게스에서 히트 이 부분이죠. 얘가 그러니까 플레이어 2의 히트 부분이 그대로 플레이어 1의 히트에도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승부를 결정하는 것은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일치할 때 상대방이 이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참조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을 안 보고도 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정말 재밌는, 그러니까 엘릭서에서 피닉스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채널이고, 채널에서도 제일 재밌는 부분이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프레젠스입니다.